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1단원. 우리 그동안 한 3개 소단원으로 많이 힘들었죠? 암기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의 그 단원들을 다 치고, 뭐 기말고사의 그 단원을 다 치고, 이럴 리는 절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개가 들어가든 2개가 들어가든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파이팅 하시고 4-1, 2단원은 가볍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매체 자료인데 가볍게 볼게요. 자, 출제 유형 베스트는 막대 그래프, 뉴스 동영상, 발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특징.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 주제 시작을 하죠. 자, 여기 무엇 활용했나요? 동영상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 특히 뉴스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까닭 읽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자, 뉴스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 늘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이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되었나요? 자, 그래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정의입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중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개념 정의했다 라고 봐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크게, 자, 구분을 했습니다. 내용, 전개, 방법.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1학기 때 우리 창비 교과서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구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고위험군은 이런 것. 이것도 그러면 결국 무엇이죠? 정의의 방법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잠재적 위험군은 이런 것. 이것도 정의. 근데 이제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이나 결국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이제 이거는 만약에 내용 전개 방법으로 했었을 때 공통점이 되니까 비교의 방법 사용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통계청 여성가족부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활용했죠. 그래서 여기 설명 내용 읽어볼게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밝혔고, 고위험군 중독자가 20대가 약간 높지만,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과 잠재적 위험군은 10대가 20대보다 더 높다. 사실 이거는 외우는 거는 아니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맞죠? 밑에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중독 실태는 어떨까라고 이제 말을 했고 조사를 했다. 몇 명을 대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래서 200명 중에 고위험군이 5명, 잠재적 위험군이 41명. 이것도 수치를 통해서 문제로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3%이므로 통계청 자료보다는 무엇했다? 낮았다. 29%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무려 46명의 학생들이 중독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중독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역시나 자료의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엿기능 단점이겠죠? 자, 수면장애, 안구건조증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심리적 엿기능은 분노, 짜증, 불안, 우울, 공격성. 됐나요? 그 다음, A와 관련된 시각자료. 이러한 다양한 시각자료. 자, 문제에서 보시면 실제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료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자료, 자료.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자료보다는 그래프가 많죠? 여기 하나 나왔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께서도 문제 내기에 시험지가 보통 똥종이잖아요. 칼라 종이가, 컬러 종이가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됐나요? 자, 밑에 또 그림, 아까 우리 문제의 그림이 조금 있었죠? 가정 불화, 집중력 저하, 불안 증세, 친구 간의 대화 단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대책 방법이 되겠죠? 일단은 중독 유형에 따른 맞춤 상담 서비스, 정부 기관을 활용한 거, 두 번째, 스마트 쉼센터. 됐나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은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인포그래픽은 개념, 시각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복잡한 언어 정보를 보다 간단하게, 훨씬 더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전달한다라는 거고, 활용 분야는 일기예보, 뭐 도로 표지판, 지하철 노선도 등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었는데 여기서는 개인 차원의 노력, 개인 차원의 노력이 나와 있죠. 자, 물론 마지막에 무언 얘기를 하냐면 순기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전달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표자가 발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1번 보시고, 2번 보시고, 정지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3번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4번 보시고 됐나요? 자, 아까 문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27번 한번 볼까요? 바로 띄어졌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실래요? 답 확인하셨나요? 정답 5번이죠?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자였죠? 아예 쓰지 말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